두 번째 발표는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곽재성 교수님께서 인천전략이행기금 평가 및 포스트인천전략 개발협력사업에 대해 발표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곽재성입니다. 어, 제가 발표할 부분은 인천전략이행기금 사업 평가 및 포스트인천전략 시대 개발협력 사업이라고 다소 길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장애 특정적 사업에 대해서 어떤 어,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 영역에서 어떤 효과성이 있었나를 한번 평가를 해본 것이고요 그 평가하는 대상은 기금 사업입니다. 어, 그래서 일반 프로젝트 평가와는 조금 다르다. 그리고 제 발표의 후반부에는 앞으로 우리가 포스트 인천 전략 시대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전략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언을 드리면서 어,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어, 뭐, 앞서서도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장애 부문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은 앞으로 공공부문의 무상협력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 무상 ODA가 글로벌하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많은 부분이 이제 민간 쪽으로 그 책임과 활동이 이전이 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어 공공분야의 무상원조의 역할은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가 글로벌하게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논의의 중심과 핵심은 결국 취약국가와 취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국 원조기관의 질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서 이 취약성에 대한 논의와 접근은 좀더 심각하게 우리가 앞으로 좀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먼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어, 제가 발표 드릴 개요는 이 인천 전략 기금 사업의 개요와 평가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 이 순서로 쭉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생소하신 분을 위해서 인천 전략이란 무엇인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금 사업으로 어떤 걸 했냐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인천 전략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장애인의 권리 실천을 위한 어 전략. 그 메이크 더 라이트 리얼이라고 하는 어 MRR이라고 통상 얘기합니다. 어이 전략이라고 하는데 UN ESCAP이 주도하는 가운데 아태지역 내에서의 장애인 권리 실천을 위한 어, 구체적인 액션을 지칭을 하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장애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할때 가장 대표적인 플래그십 국제협력 메커니즘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93년부터 시작을 했고 어 아태 지역에 있는 한 국가가 한 10년씩 맡아서 주도를 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1기는 중국이 먼저 시작했고요. 93년 2기는 일본. 3기는 또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3년부터 22년까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어 우리가 한국이니까 또 그때 그때 열리는 그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하는 전략에 대한 회의를 인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천 전략이라고 지금 명명이 돼 있고 이게 2022년까지 효과가 있고 그 이후에는 뭐 다른 국가가 또 어, 맡아서 하는 것으로 지금 뭐 논의를들을 유엔 스카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요 10년 되는 동안 우리가 우리 예산을 통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한국 장애인 개발원을 통해서 이 기금 운영을 또 맡아서 하는 행정적인 지원도 시행을 했습니다. 뭐이 정도로 이제 인트로덕션을 마치고요. 그럼 실제로 인천 전략 기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나를 아, 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무 부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권리 지원과에서 일단 시작을 했고요. 10 6년도에 외교부로 관련 예산이 이관이 돼서 실제로 지금 예산은 코이카를 통해서 이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 2015년까지는 연 5억,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연 7억씩 지원이 돼서 2012년부터 19년까지는 42억 정도가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아, 파워포인트에 그 내용은 좀 빠져 있군요. 어, 그리고 포트폴리오 추진 실적을 보면은. 그 6개 유형의 사업으로 국제기구 협력, 국별 협력, 글로벌 연수, 민관 협력, 인력 양성, 인식 개선의 사업으로 어 유네스코 회원국을 대상으로 추진을 했고요. 국제기구 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액이 52.39% 그리고 국별 협력 사업이 25.11% 그래서 42억을 적절하게 나눠 보시면 얼마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다는 게 대충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파트너별로 보면은 동남아시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의 순으로 이제 진행이 된 내용입니다 어, 자세하게 좀더그 사업 꼭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에 대한 각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구성됐냐는 것은 뭐 자세한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애인 개발원 처음에 이걸 맡아서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 ODA의 일반적인 형태를 따서 이제 시작을 했다. 아 그리고 이 아태 지역 그 아태 장애인 이 10년과 관련돼서 유네스코과의 협력이 중요하니 그 기금의 반 이상은 국제기구 협력 사업으로 이제 사용을 했다는 것이 이제 여기 나타났고요. 또 집중적으로 우리나라는 각 나라의 장애 통계를 그 선진화하고 고도화하는 쪽으로 이 ESCAP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은 국별 협력 사업인데요. 어, 네개 국가에 대한 사업이 그각 나라의 수요에 기반해서 어, 개발되고 지원된 어, 이런 형태를 자세하게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평가 부분에 가서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협력 사업입니다. 민간협력 사업은 사업 초반기에는 어, 국내 이 DPO 우리 장애인 단체나 아니면 NGO를 대상으로 한 공모 사업의 성격으로 시작이 되다가 2019년부터 약간 성질이 바뀌어서 해외 장애인 단체를 많은 이제 지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국내 장애인 단체의 해외 협력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별도 예산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해외 봉사단 사업, 어, 소규모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총 아홉 명의 봉사단이 지금까지 파견된 어, 상황입니다. 글로벌 연수사업,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런 연수사업이고 장애인, 비장애인 합해서 그 나라에서 이 분야에 일을 하시는 우리 협력국의 장애 분야 리더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어, 연수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인식사, 인식 개선 사업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 책자 발간, 팜플렛 등에 대한 사업들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 2억이 많아 보여도요, 이거를 지난 7년 동안에 이 많은 사업을 위해서 소진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아 그리고 반은 다 국제 기구로 나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행하는 양자 사업이 각 세부 사업들이 어 종류와 프로그램은 많고 실제로 단위 사업의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음을 여러분이 유추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연구도 하면서 평가를 이제 내렸는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성 일반적으로 ODA 사업 에서 말하는 평가성이 그렇게 높은 사업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작고 이기술협력성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어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이게 데이터 관리가 어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한계도 조금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엑스포스트 그 사업 평가를 진행하 종류 평가의 성격으로 어 진행을 하면서 이 그동안 사업의 실적을 좀 가늠해 봤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 논의동향 분석을 통해서 현황 분석 및 평가를 했고요. 중장기 발전 방안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향후 기금의 운영 방안까지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어건 패스 하겠고요. 그다음에 평가 방법은 역시 평가 매트릭스를 OECD 6대 기준에 맞추어서 만들어서 이 적절성에서 효율성, 효과성, 지속 가능성, 일관성까지 이 장애 특정화와 자들에 기준을 맞춰 가지고 각그 평가 질문을 저희가 던졌고요. 세부 세부장 사업단위의 평가 질문은 저희가 SPO 기법을 써서 기획 구조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과정에 대한 내용, 성과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간결하게 각 프로그램별로 일단 먼저 접근을 해봤습니다. 저는 요거 중심으로 조금 있다 각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 범위와 대상에서도 일단 평가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행사라든가 사업, 그 다음에 인식 개선 사업 중에서 팜플렛 등등은 다 과감하게 다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성 사업이라든가 우리 국제기구 사업 등등을 중심으로 어, 저희가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평가 결과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선 첫째 국제기구 협력 사업인데요. 어 실제로 요걸 담당하셨던 분이 바로 여기 김동호 위원장님께서 바로 계십니다. 요 사업 초창기에 UN s c 의그 현지의 직원으로 그 취업이 되셔서 현지에서 6, 4년 계셨던가요? 6년, 어 7년. <laughs> 예, 처음에 이렇게 오래 계실 계획은 앞서셨는데 계속 이게 사업이 또 기간이 연장이 돼서. 어, 그동안에 올해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인천 전략을 에스캅과 같이 만드는데 처음에 세팅하셨고 수행까지도 직접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서 보시니까 통계가 정말 중요하더라 그리고 무엇보다 통계가 없더라 라는 데 대한 문제 제기부터 좀 시작이 돼서 전 회원국들 대상으로 해서 일단 여기에 대한 현황과 수요 파악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중에서 특히 반응이 좋고 이게 사업 실현이 가능한 17개 나라를 추려서 27개국을. 이 팀이 일일이다 방문을 하셨답니다. 방문을 해서 그 나라의 현재 장애 통계 수준을 가늠하고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들 이건 통계라고 그래서 통계청만 모으면 안 되거든요. 예산 갖고 있는 기획 저 기재부 저 재무부라든가 아니면은 이 전체적인 행정을 통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라든가 이런 이해관계자들까지 다 모아서 이 장애 분리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 제고 작업을 하고 현황을 파악한 뒤에 출장지에서 나오기 전에. 그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전략까지도 이제 제시하시고 나왔답니다. 이거를 17개국에서 진행을 하신 거예요. 제가 봐도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네. 어,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진행은. 그 플랫폼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에 그래서 그게 이제 점점점점 점점 각 나라에서 고도화되는 이제 과정에 있는데 어려움은 여전히 참 많죠. 팔로업이 우 제대로 안 된다거나 국가 통계 시스템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장애 통계만 딱 집어서 수행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여전히 지금 에스컵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서서히 이 프로그레스가 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거는 처음에 사업을 어 아주 잘 선정했다. 아주 잘 선정했고. 모든 것의 시작점인 정책이고 정책의 근간이 되는 통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주도권을 가지고 협력을 시작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또 판단이 되고요. 또 최근에 또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민관협력 사업을 심사하다 보니까 네팔에서 센서스를 장애 포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단체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행되는 네팔 국가 센서스에 어떻게든 이 장애 중심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서 조사원들 교육도 하고 공무원들 인지 제고도 해서 보다 정확한 장애 통계가 나오게끔 이걸 진행하겠다 하는 ngo가 나와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런 ngo들의 활동과 우리가 에스캅에서 진행됐던 이런 유엔 장애 중심적인 통계가 서로 결합해서 앞으로 실제로 시너지를 낼수 있는 가능성도 또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에 말씀드릴 이런 영. 관계 협력 전략 이런 거하고도 좀 궤적을 같이 한다. 그래서 일단 그 출발점은 에스카를 통해서 한 이런 통계 구축 프로젝트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그 다음에 저희가 또그 유엔을 통해서 지원한 게 본부의 접근성 센터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 세계에 깔려 있는 모든 유엔 본부 건물에 접근성 센터가 지금 뉴욕에 딱 하나 있답니다. 그래서 뉴욕 다음으로 우리가 태국 방콕에 유엔에스카브 본부 접근성 센터를 만들어 줬고 어 처음에는 뭐 접근성이니까 램프부터 설치를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 계단 보조기구라든가 전동 휠체어라든가 아니면 간단한 간이 휠체어라든가 기타 보조기구들을 어, 많이 일단 구비를 해놓은 이런 걸로 시작이 되는데 최근에는 이게 좀더 업그레이드돼서 근사한 공간으로 재탄생을 한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타깝게도 방문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공간의 활용도가 또 굉장히 높지 않을까 또 생각이 돼서 나중에 또 제가 재원도 별도로 하게 됩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국별 협력 사업인데요. 국별 협력 사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이카를 통해서 지원하는 프로젝트형 사업이 인것 같으나 실제로 진행은 어 조금 뭐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pmc를 통해서 이거 사업을 발주 내고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예산적인 한계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 실제 장애인 개발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이런 사업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수행을 직접 할수 없으니까 통상 보면은 현지에서 이게 몽골이라든가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사 개국에 지원했는데 현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싶은 사업 제안서를 받아서. 그것을 현지에서 수행을 하고 개발원이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것 같은데 실제로 그 수요는 어떻게 발굴이 됐냐 하면 가장 크, 크게 이 수요를 발굴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연수 우리 국별 연수를 또는 장애 영양가와 연수를 통해서 한국에 온 분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지의 프로젝트로 구현하고 싶다는 수요를 제기해서 그 수요에 기초해서 실제 프로젝트로 진행된 것. 것들이 이제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재활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은 현지 그 협력국에서 진행하기 매우 어려운 분야이거든요. 근데,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 다양한 방식의 재활이 생각지도 못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현지에서 이걸 한번 구현해 보자. 측면에서 사실 인도네시아가 가장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데요 그 장소를 옮겨 가면서 까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수요가 아 이쪽에 이쪽 지역에 나오는 수요 그 다음에 저쪽 지역에 나오는 수요에 맞추어서 이미 이 진행하고 있는 그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어 농민이라 될까 아니면 상인이라 될까 이런 분들까지 엔드 유저가 직접 혜택을 볼수 있게끔 이제 재활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되고요. 유니크한 프로그램이 지금 보시고 있는 몽골 영유아 대상 장애 조기 진단 및 개입 프로젝트입니다. 장애 조기 진단은 매우 중요하죠. 그게 결국은 장기적인,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스템적인 접근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게 기반이 전혀 없는 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영유아 대상 장애 조기 진단을 시스템적으로 할수 있는 체계를 이제 만들어줬다는 게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성과 효과성이 매우 높은 사업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 있겠는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장애 조기 진단을 했죠. 그럼 그 다음은 병원에 보내야죠. 그다음에 장애가 진행되지 않도록 또는 또는 더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 걸리는 거죠. 이는 결국 뭐냐하면 장애 접근에 대한 그 나라의 가치사슬이 존재하냐 안하냐는 문제로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귀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저 이거 사실은 이게 시작이니까 이게 시작이고 이것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니즈가 생겨서 지역 단위의 어 레퍼런스 레퍼런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중앙 의료원이라든가 등등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몽골에서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조기 진단된 아동들은 결국은 지역에서는 어떻게 손을 못 대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 일단 울란바토르 종합병원으로 보낸답니다. 그래서 울란바토르 병원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의사들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 또한 그렇게 뭐 만족스럽게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지는 않은 생각도 조금 들어서 이건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역시 그 나라의 장기적으로 이, 이 장애 조기 진단에 관한 체인이 밸류 체인이 또 갖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별 사업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연수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업은 그 협력국의 니즈 그리고 장애인, 비장애인 간의 아태 지역 여러 국가들 인사들 간의 네트워킹 그리고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실질적인 어떤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실험 결과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소중한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어서 연계 전략에 있어서 그 앞단에 위치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진행했던 다른 어떤 연수 사업보다 연관 효과성이 높은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이분들이 들어와서 정말 하고 싶고 실제로 그것이 민협 사업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은 국별 사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링크가 연수를 통해서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민간 협력 사업이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민간 협력 사업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디피오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배경이 있는데 사실은 인천 전략 10년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의 한국의 디피오들이 그 역할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실제 인천 전략이 시작되면서 정부 재원이 들어가니까 이 주도가 이제 정부와 관중심으로 이제 가게 된 이런 상황이 돼서 민간들의 역할을 여기 충분히 주고자 민협 사업은 주로 이제 한국의 장애인단체를 들 대상으로 이제 공모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프로젝트형으로 진행되다 보기 보다는 아무래도 행사 또는 인시제고인지제고 사업으로 그동안 해쪽이 진행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이제 우리 국내 쪽 예산으로 빠져있고 2019년부터는 이 민협사업은 해외에 있는 NGO를 대상으로 해서 어, DPO도 좋고 NGO도 좋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할수 있는 즉 엔드 유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홍보가 굉장히 잘 돼서 지금 지원서가 40몇 개가 이제 들어왔고 안타깝게도 그 중에 두개 단체밖에 이제 선정을 못 했는데 한개 단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팔에서 센서스를 그 장애 포괄적 센서스를 하겠다는 단체가 있고 또 하나 단체도 재밌습니다. 여기는 인도인데 인도에서 자애인들이 IT 이 앱에 대한 접근을 또는 IT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을 조금 더 쉽게 하고자 그래서 농아를 중심으로 해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그런 보조적인 IT 솔루션을 개발하는 이런 단체가 왔는데 제가 보니까 단체가 메이저예요. 메이저라고 래서그 단체가 어떻게 과연 움직이나 또한번 우리가 배워볼 수 있고 또 앞으로도 협력할 수 있는 기재가 또될것 같아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민간 사업으로 뭐 그냥 끝내지 말고 이것이 앞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가가치도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고 만들어낸 이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나중에 공유할 수 있냐 그러니까 다 공유해주겠다고도 이제 얘기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죠. 그다음에 이제 장애 인식 해외 봉사단 보다 뭐 아홉 아홉 분에 이제 봉사단을 파견한 뭐 이런 사업으로 또 훌륭하게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평가인이만큼 평가 결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적절성은 비교적 점수가 높습니다. 아, 아, 그 그런데 이제 효과성은 아직 그거보다는 좀 떨어지고 가늠하기 어려운 왜냐하면 지금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연수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별협력 사업도 대부분 이제 트레이닝 역량 강화가 많기 때문에 이것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마땅히 어려운 것도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효율성은 제법 높습니다. 효율성이 높은 이유는 직접. PMC를 선정하지 않고 장애인개발원서 팀에서 직접 이 팀장님 관장하시는 가운데 어 직접적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이제 관리를 한 그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현지에서 누가 하느냐 결국은 여기서 이 사업을 중심적으로 진행했던 그 나라 공무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된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규모는 작지만 ODA를 하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메커니즘도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 뭐 일관성은 다 높았고요. 영향력은 지금, 지금으로서는 이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다만 제일 아쉬운 게 지속가능성 차원입니다. 사업의 파급효과 및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현지 정부의 의지, 예산 상황인 것 같은데 아직도 매우 열악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거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대신을 하면서 제가 남은 시간 동안에는 중장기 발전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꼭지예요. 포트폴리오형 전략적 기금사업 운영이 있겠고. 프로세스 개선 방안이 좀 있겠고 부가 가치 재고 전략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태 절 아태 십 년이 아직 안 끝났어요. 이십 년까지는 우리가 계속 예산을 쓰는 거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코이카 중심으로 쓰던 아니면 장애인 개발을 원해서 통해서 쓰던 우리가 이중 트랙 전략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니 앞으로 어떻게 어, 한번 전략을 가져갈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중점 목표를 좀잘 세우자. 네, (10대) 목표가 있습니다 인천전략에 어, 그중에서 주점 중점, 중점적인 걸 세우면 좋겠다 근데 지금 많이 튀어나오는 게 (1번) (3번) (5번입니다.) 빈곤 감소 및 고용 전략, 그다음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 등등을 이제 한번 선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SDG, CRPD 및 인천 전략관의 목표 일치를 또 강화하는 전략.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분야별로 SDG의 재방목표와 CRPD 및 인천 전략과 일치 분야에 좀 집중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회 개발 목표들이 다 일치가 되고 있는 거 사실이고요. 아까 그 우리 그저김 위원장님 PC 저저 저 PPT에서 보신 것처럼 s d g 의 이미 일곱 개 전략들이 장애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고요, 장애가 아니더라도 모든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 사실은 거기에 다 장애가 언급이 되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점 목표를 위한 이중 트랙 접근, 뭐 특정화. 어내 타겟팅이냐 아니면 어 메인스트리밍이냐 어, 등등으로 이중적으로 당연히 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략 국가를 선정할 필요가 좀 있겠다. 오디에중점 협력국 중에서 인천 전략기금 각종 사업 지원국 그리고 에스캅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한번 종합해서 어 요건 또 제안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권역별 접근 전략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동남아 중심으로 국별 사업은 돼 있고. 어 민간협력 사업은 서남아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앞으로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중동 중앙아가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 남태평양 지역도 좀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접근도 좀 다양하게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에스컬에서는 조금 더 특정 국가를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부탄 같은 국가, 그 다음에 남태평양 국가도 작지만 이게 접근이 필요한 국가라고도 강조를 했으니 우리가 한번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계적인 지식 공유 시스템인데요. 지금까지 사업이 대부분 장애 당사자에 대한 직접 사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국별 사업이라고 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이카 사업에서 생각하는 민협 사업의 성격들이 조금씩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건 좋은데 정부 차원의 비교의 아이템으로 또 하나는 한번 시프트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애 정책 경험. 혹은 민간의 대정부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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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경험. 협력과 갈등이 동시에 있죠, 사실. 뭐 그런 경험들도 같이 이제 접근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되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성과 관리가 시급합니다. 저는 수행을 직접 어, 우리나라 뭐 공공기관인 그 코디에서 진행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고 비교적 효율적으로 많이 진행을 한것 같아요. 어, 그런데 수행을 하면서 성과까지 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독립적인 성과 관리 팀은 그래도 투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시보드 놓고 보면서 이 기초선조 데이터부터 이 사업 관리에 대한 사업 수행에 대한 내용까지도 점검을 가면서. 우리가 집행하는 이런 전문적인 팀이 하나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행정 효율화 고도화인데 이미 효율화는 돼 있는데 이게 직접 수행하다 보니까 은근히 이제 국별 사업 할때 행정 관리 비용이 꽤 높게 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열심히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비용이 좀 늘어난 그런 것도 있어서 요걸좀 감축할 수 있는 방법, 이 역시도 역시 이제 성과 관리 팀하고 같이 조율하다 보면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수행 생태계를 좀 구출하, 구축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기존의 개발 NGO들 플러스 장애 DPO들 간에 서로 간의 비교 우위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 DPO들의 개발 협력 역량 강화가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가 가치 제거 전략인데요. 제가 여러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분절화돼서 나가는 건 곤란하다. 그리고 규모가 이제 작고 예산은 안 늘어납니다. 예산은 이걸 뭐 늘리자고 제가 무책임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이 주어진 예산 하에서 얼마나 시너지를 낼수 있을까는 결국은 제가 그려드린 그림처럼 각 프로 인천전략 사업 내에 서로 프로그램 간의 시너지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미 좀 나타나는 게 연수를 왔던 사람들이 국별 협력 사업을 개발해서 글로 진흥하기도 하고 민간 협력 사업으로 또 이걸 만들어서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무르익은 사업들은 코이카 사업으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KSP 사업으로 가거나 등등을 또는 MDB 사업으로 가거나 뭐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계속해서 연계를 갖는 방식이 결국 이게 영향력, 효과성, 지속 가능성을 점점 확보할 수 있는. 것이면서 우리가 계속 끌고 갈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무쪼록 대시보드 놓고 쭉 지금까지 있었던 흐름을 타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관리하면서 가는 게 결국 그게 이제 좋은 성과 관리가 아니겠는가 이제 생각이 되고요. 유엔 스카프에 만들어놓은 장애 접근 센터가 어좀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이 아태 지역에 대한 교육과 인지 제고의 장으로도 많이 활용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한 아태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장애 재활 보조 기구 등이 전시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아울러 더불어서 우리나라 국기 국, 국, 국별 사업을 할때또 보조 기구들을 또 많이 나가요. 지금까지는 한시적인 시혜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이것도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하나 만들거나 아니면 유엔 에스카센터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하는 가운데 이 전략적인 접근을 또 하면서 이 기구를 생산하는 여러 중소 업체들도 해외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동시에 만들어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만들자 프로세스 개선하자 뭐 부가가치 재고 전략을 좀더 어 가져가자라는 거 정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